제칠 그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문제 가운데 빠지고 문제는 오는데 사실 그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교회단은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 오늘 이 실버 미션홈에 모여 있는 우리 멤버들이 이 영경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은 진짜 바른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른 복음. 복음이 진짜 뭔지 모르가지고 모르는 거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한된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도 몰랐기 때문에 못 듣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은 믿든지 안 믿든지는 하나님 하실 것이고 이 사람들이 한 번은 바른 복음을 듣도록 여기에 모이는 여러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은혜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가려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과 통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구원의 길 뭐 여러분들은 너무나 쉽고 또 여러분들 잘 아는 소리인 것이지만은 사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왜 구원받아야 되며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 제가 그 어머님 아버님을 보면 저는 20년 전에 생각나잖아. 그 아버님 처음 내가 만나서 복음 전하고 또 얼마 있다가 어머니 복음 듣고 그다음에 혁수 돌아오고 그다음에 뭐 또 혁수 형 돌아오고 이 가족 전체가 복음 받고 이렇게 예배 속으로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 걸 내가 봤잖아. 또 내가 전도사 때도 한 사람이 복음 듣고 그 우상 숭배하고 절에 이름 올리고 그 지역에 영향 주던 한 가문이 다 돌아오는 것을 제가 봤단 말이야. 내가 그걸 보고 나니까 진짜 교회당은 많고 교회당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 교회가 바르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구나. 진짜 현장의 사람들은 실제로 영적 문제 속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는 정신 문제 속에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고 있는데 실제로 교회가 그 현장의 사람들 살릴 수가 없고 답을 못 주고 있구나. 이걸 나는 진짜 확인했다니까. 확인. 여러분 잘 알지만은 계속 듣는 말이지만은 실제로 지금 여기도 벌써 영경 지구 어떻게 보면 새로운 택지 개발이 되고 이러면은 다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데 지금도 선교사가 야 중국집은 벌써 얘기를 파고들었대요. 지금 중국집 해가지고 전화가 다 붙이 놨잖아. 이 아파트 지역에 여기에 사람들이 돈 벌고 돈 벌 수 있다 싶은 게 다 들어온다고. 근데 우리가 이 영경지구는 그래도 감사한 거는 영경지구가 생기고 영경지구 준비될 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아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강경호 목사부터 지금 우리 영경지구에만 지금 저희 교회 성도 한 10가정이 지금 이 영경지구 지금 쉽게 말하면 시스템을 지금 깔고 있잖아. 그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들어야 돼 올바른 복음을. 근데 실제로 교회당은 많은데 지금 이 교회당이 지금 팔리는 시대가 왔다 교회당이 문 닫는 시대. 특히 뭐냐 지금 코로나 앞으로 19 이게 계속되면은 웬만한 교회들은 진짜 복음의 내용 없고 답이 없는 교회들은 앞으로 계속 위기온다. 계속 위기온다.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는데 뭐 안 가고 집에서 전부 다 영상으로 왔다. 자기 교회 메시지 안 들어도 돼. 자기 입맛에 드는 거 찾아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힘없고 연약한 교회들은 계속 문 닫아야 돼. 계속. 교회당 위기 시도 온다니까. 이미 왔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상.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른다. 더 심각한 우상숭배, 아니면 종교, 빠지겠죠. 그럼 더 심각하게 뭐가 오죠?
정신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자, 그럼 여기에 영경지구라는 걸 두고 모였으니까 영경지구에 있는 여러분들이, 특히 실업이 실업인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냥 모여서 한다가 아니고 이 지역을 두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아파트 아니 이 동 여기만을 두고라도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번은 복음을 들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은 복음을 들을 것인가. 그게 이제 하나님을 통하는 기도 제목이랄까. 진짜 그러면 이 영경지구에 여기에 이 미션홈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겠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어떤 여기 이미 메시지가 있겠지. 가족도 아닌데 함께 모여서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니도 아닌데 우리 어머니처럼, 내 딸도 아닌데 내 딸처럼, 형제도 아닌데 자매도 아닌데 한 집에 같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지금 가족끼리도 원수가 되는 판에 부모가 자식 죽이고 자식이 부모 죽이잖아. 여러가 지금 쉽게 말하면 세상이 돈 된다면 보험금 탐욕해서 부모 죽이고 자식 죽이는 판이라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안 돌아보고 가족이 조그만 잘못된 실수를 정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서로가 쉽게 말하면 한 집에 살면서 원수라. 이런 거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특히 일본 끝에는 한 집에 같이 사는데 방도 따로 냉장고도 따로 각자 쓴다니까 부부가. 이런 가정이 많다니까. 자, 이 미션홈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여기 있게 하는 자체가 응답이라니까. 이게 메시지라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어 와 있는 자체가 응답이, 이게 지금 메시지라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니까. 가정 위기 시대 왔거든. 다른 말로 하면 가정 파괴 시대. 뭐 여러분들 어찌든 보기에는 실제로도 이거. 우리나라 지금 가정 위기 시대거든. 왜 그러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단이라는 존재가 가장 먼저 파고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공격해. 사단이 가장 시작한 곳이 뭐냐? 가정 파괴라니까. 가정을 파괴한다. 그럼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언약 붙잡으면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가정 산다는 이야기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진짜 뭐냐? 가정 회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명이 제대로 복음 속으로 들어오고 복음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예배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새로운 축복이 온다. 자, 그러면은 내 가족 이야기를 좀 해. 제 여동생이 뭐 여러분 지금 알다시피 이혼하고, 이혼한 것 때문에 이 자녀가 지금도, 그건 내 조카 되지. 내 조카가 지금도 결혼했잖아 몇 달 전에. 지금도 뭐냐, 엄마 보고 엄마 이혼한 거 나한테 사주게 해라. 그 이혼한 지 언젠데. 그 말은, 그 말은 지한테 그렇게 상처가 되는 거지. 상처가. 나이 30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엄마가 아빠하고 이혼했는 거에 대한 이게 지한테 상처가 있는 거지. 지금도 엄마를 만나가지고 어제 아닌가 못 만났는데 사람 다 모인 자리에서 엄마 이혼한 거 나한테 용서해라, 쉽게 말해 사죄해라. 내 여동생이 기가 막히더라고. 이게 그렇게 남아있는 거지. 이번 주일날 메시지, 압살롬의 상처. 이 상처란 게 이게 실제로 해결 안 되면은 이 상처란 게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평생을 가게에 빠져 살고 사단이 그 부분을 통해서 악령을 통해서 이 사람 마음 생각을 사로잡고 계속 빌망을 보는 거야. 가정 위기. 지금도 눈에 안 보게 사단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을 뭐냐 공격했다. 뭐 중심으로? 나.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네가 열목난 네 눈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지금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예수?
예수 믿어 구원받네. 그도 사지 마라. 내가 똑바로 살면 되고, 내가 노력하면 되고, 내가 빨리 살면 되지. 뭐 예수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냐.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게 구원이야. 내 스스로, 내가 노력함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라고 지금도 사단은 속이거든. 그러면 뭡니까? 영적인 거는 전혀 모르고, 눈에 안 보는 중요한 거 진짜 모르고, 오직 눈에 보는 육신중심으로 살아.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행복하도록 창조되어졌는데,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모르니까 뭐냐? 오직 육신적인 거야. 세상적인. 결국 뭐냐? 세상 성공이지. 세상 성공을 위해서 살도록. 내 잘되면 되고, 내가 성공하면 되고, 내 이름을 남기면 되고, 노력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지구상 최초의 살인사건이 뭐죠? 지구의 최초의 살인사건에서 일어났어요. 가정에서 일어났잖아. 흰이 동생을 죽이잖아. 흰이 동생을. 사단의 가장 큰 공격이 밖에 사람이 아니라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을 통해서 와지는 상처, 가족을 통해서 받은 고통은 밖에서 당하는 고통과 비교가 됩니다. 왜? 밖에서 안 보면 되고, 뭐 관계 끌어보면 되지만, 내 가까이 있는 가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받는 고통은 이건 평생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 마귀가 그걸 아는 거야. 마귀가 그걸 안다니까. 뭐가 가장 고통스러운지를 안다니까. 어떻게 괴롭히고 어떻게 공격하면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지를 안다니까. 그 마귀가 쉽게 말하면 가족을 파괴한다. 그 뒤집어 말하면 간단하잖아요. 문제를 진짜 알면 뒤집어 말하면 간단하잖아요. 그 가족을 살리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방법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에 못 박았잖아.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를 보냈다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에 못 박았다니까.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공격을 완전히 깨뜨리는 방법이라니까.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살릴 수 있다니까. 그 복음 가진 사람은 가능하다니까. 근데 그거 없으면 불가능해.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려니까 이상하지만은, 한번, 이 하튼 사단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가까운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게 공격을 또 많이 한다. 근데 내가 거기 걸려버리면은 힘들잖아. 힘들잖아. 사단은 아는 거지.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데,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그래도 영향 주신 사람이 누구예요? 강경호도 중요하지만은, 허성진도 중요하지만은, 마귀가 사실 우리 교회를 공격한다면 누구를 가장 공격하겠어? 내겠죠.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성령 인도받아 나가야 되니까. 나를 공격하면은, 내가 공격을 넘어지면은, 교회 전체에 영향이 가겠죠. 그 사단이 가장 공격 대상이 어디겠어요? 내겠지요. 네.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의 인도보다 나 중심으로 가게 만들겠죠. 육신적이고, 뭐 세상 성공적인, 이쪽으로 나를 가게 만들면은, 교회가 힘들겠죠. 서서히. 그래 되도록 내게 여러 가지 것들을 공격하겠죠. 예를 들면,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아들 빨도 안 되는 놈이 내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뭐 상욕을 하고 말이야. 죽인다, 어떤다, 저떤다, 이런 소리를 나한테 막 할 때, 내가 이거를 복음적인 눈으로, 그들에 대한 어떤 부분을 내가 생각을 바르게 못하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제 더러운 성질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그걸 그냥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믿어요. 뭘 믿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진짜 믿지만은 그 믿는 것만큼 뭐냐?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에 대적했던 사단이 지금도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사단이 실제로 살아있고 이 사단이 부리는 악령과 귀신을 통해서 진짜 사람을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는 걸 난 믿는다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불가능하다는 걸 내가 알거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는 걸 난 안다니까. 이 자리는 여러분을 위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내게 안 되면은 별로 유익하지 않잖아.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 그 말은 여러분 자신이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을 한 명이 살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걸 통해서 진짜 복음 깨달을 뿐이면은 복음 깨달을 뿐이면은 여러분의 지난날의 과거의 모든 배경이 전부 다 뭐가 돼? 축복이 빛, 발판이 된다. 그게 제 여동생한테 이야기했죠. 제 여동생이 쉽게 말해 이혼을 두 번 했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혼을 두 번 했다, 세 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지금 남자는 또 알코올 중독자잖아. 20년 전에 복음 들어놓고 20년 동안 쉽게 말하면 종교생활로 빌빌 돌다가 하는 시간 속에 이번에 이제 바르게 복음 듣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바르게 인도받아 가는 거야. 깨달은 거지. 그런 인생을 20년 허비하면서 아, 복음이 뭔지 왜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가를 지금 이제 조금 깨달은 거야. 그게 딱 내 다행이야. 하나님 그거 하나 깨닫도록 그 깨닫고 이 시대에 지난날 자기와 같은 그런 과거 속에 있는 사람들 이제 조금 보이죠. 그래서 그들 진짜 살아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보면 과거가 배경이 더 발판이 되게 한 거죠. 근데 이제 끝났는데 그 아들이는 존재가 엄마 보고 그렇게 공격한다. 솔직히 부모 마음이 가장 아픈 게 뭐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가장 아픈 게 뭐겠어요? 자식입니다, 여러분. 남편도 압니다. 아내도 압니다. 어떻게, 자식이라는 게 이게요. 가장 힘든 거랄까. 가장 귀중하면서도 소중하면서도 가장 어떻게 막 어렵게 만들고 힘든 게 자녀라는 거.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큼 사랑하셨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하나님 아들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죽는 것을 지켜봐야만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그 눈물과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진짜 뭐냐 있다면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진짜 안다면 여러분 지금 당하는 자녀 간에 부모 간에 형제 간에 어떤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요 그 떠니 넘습니다. 그거 안 되면은 여러분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미시놈 이게요 이 시대에 진짜 가정 위기 왜 가정에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해답을 가진 미시놈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상희가 어머니하고 같이 뭐 어머니 서문시장도 놀러 가자 하고 뭐 좋아요. 근데 진짜 여기에 사는 지역의 이 아파트 입주자들 어떤 사람들이 입주했는가 그리고 이 지역을 두고 앞으로 조금만 기다려요. 살아오신 만큼 살아온 연수만큼 복음 없으면요 결국은요 전부 다 한이요 상처요. 예를 들면 어머니가 아버지 연세 정도 되면 진짜 뭐 전부 다 손자 손녀 가족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본인 인생이 답 없지 자녀들 인생 사는데 고통당하고 있지. 인생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답을 줘라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이 지금 이 미션홈에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 답의 첫 번째가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어떻게 구원받는가?
한마디로 말해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갖고 있는 게 맞다면 복음 없었을 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왜 지난날 내게 그런 고통과 삶이 내게 올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 여러분 진짜 복음 갖고 있는 사람 같다면 왜 내가 예수 믿어야만 했는지, 그 예수가 왜 내게 인생의 답이 되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될 겁니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 문이 열리겠죠.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세상과 불신자가 멸망받는 이유, 좀 더 다른 말로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 안 믿으면 안 됩니까? 왜 꼭 예수가 믿어야 구원 받습니까? 다른 종교도 있고 다른 일들도 있는데 왜 꼭 기독교에서는 왜 꼭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미션하는 사람들은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 마르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절대적인 거라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조희주 장로가 처음에 내 만나가지고 들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 그 본인과 본인의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거기에 대한 쉽게 말하면 답을 어디서도 못 찾는 거예요. 대단한 소리가 아니고. 근데 내가 그날 만나고 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니까.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역사하신 거잖아. 조장로 마음에 생각에 아 내가 우리 가정이 이거 하나 몰라서 지금까지 나와 상관없이 우리 가정과 삶에 이런 고통과 재앙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어디서도 한 번도 못 듣고 누가 안 해준 거예요 말을. 근데 그 자리에 와서 내가 하는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여러분이야. 그렇다면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밖에 많다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 여기 모여 살아요? 여기 함께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왜 결혼해요? 왜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스위트홈 천만에 세상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한 스위트홈을 꿈꾸지. 그 혁수하고 미인 같은 경우는 스위트홈이 아니라니까. 뭐요? 미션홈이야. 미션이 있는 가정. 사람을 살려야 될 하나님의 미션을 가진 가정. 그것 때문에 결혼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번 주일날 메시지 때 여러분 들었지만은 압살롬이라는 사람을 한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 했습니다만은 드러난 문제는 수만 가지입니다. 드러난 문제는 질병으로도 드러나고요. 질병, 암, 불치병, 그 다음에 경제 문제, 인간관계, 특히 부모, 자녀, 가족. 그러니까 어디 저한테 칼 들고 와서 죽인다, 뭐 나를 뭐 어떻게 하셨다고 막 이렇게 내도 결국은 뭐냐, 그 아들이지만, 그 아들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뭐냐, 엄마하고 아들 관계거든. 엄마 그래서 나한테 새벽에 또 카톡이 왔다니까. 하나님이 미쳤나? 하나님, 없는 하늘을 믿는 내가 미쳤나? 교회를 수십 년 다닌다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실제로 자기 교회, 자기 가정 개인 현실 속에 그 말은 뭐냐 참 교회 오고 예수 믿을 때 바르게 복음이 그 사람이 가긴 안 되더라. 그 영적인 정신문제 심각한 속에 어려움이 와가지고 교회로 왔는데 교회 와가지고 처음에 복음으로 이 사람이 잘못된 가정이 뒤바뀌어버려야 되는데 평생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왜 이랬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이렇게 오면서
또 내가 가장 원색적이면서 기본적인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현장은 다른 게 안 되고 다른 걸 몰라가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62가지다. 10의 DIP다. 3팀이다. 모든 거 뭐냐?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에서 또 안 놓으면 그거는 만들어 나가는 거는 종교야. 되어지게 돼 있어. 그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씀 속에 인도받으면 자연스럽게 응답으로 따라 나오는 것이지. 그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생명을 놓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나중에 또 한계 와. 근데 같은 말을 반복한 지 내게는 수그름이 없고 너에게는 안진합니다. 복음을 계속 말할 수 있다는 거. 이그만큼 능력이 없고 그만큼 은혜가 없어. 아멘. 그 지금 시대가 완전히 중독 시대가 왔고 있다니까. 중독 시대. 이게 드러난 문제잖아. 드러나게 왜 드러났다니까. 살인, 자살, 이혼. 이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 박은순이라는 그 시장이 그렇게 몸매쁘고 자살뿐 그 애들이 볼 때 뭘 배우겠어요. 그런 서비스 잘 있던 사람이 막 죽어버려 그냥 생각도 없이. 그 OECD 국가 중 워낙 자살률이잖아. 자, 이게 드러난 문제입니다. 지금 뭐 자살, 살인 뭐. 엠분방 해가지고 막 쉽게 말 성 음란 왜 그런 드러난 문제가 날 올까요? 그런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과입니다. 숨겨진 문제가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육신 문제라면은 육신적으로 드러난 결과라면 그 육신적인 문제 드러날 수 없는 숨겨진 문제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숨겨진 문제들. 그게 뭐예요? 정신 문제라는 거. 정신 문제 키가 뭐예요? 상체. 여러분이 상체란 걸 딱 갖고 있으면요. 나이도 들고, 키도 자라고, 몸무게도 늘고, 뭐, 다이어트가 몸무게도 빨고, 빼고 이러는데, 영적 성장 정체. 영적 성장 침체. 실제로 영적인 걸 절대로 못 자라. 성장이 안 된다. 그 심리학적으로 말하면요. 성인 아이라. 어른은 됐는데 실제로 그냥 아이라. 이 상체란 걸 딱. 이게 깊어지면 이거 되잖아요. 한이 되잖아요. 원한. 이런 게 깊어지면 그냥 미움이 있잖아요. 여기서 뭐가 나오죠? 분노가 나오죠. 그래서 뭐 합니까? 비교의식 있잖아요. 거기다 뭐냐? 피의식 있잖아요. 뭔가 자꾸 막 비교하잖아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는 이라고 저 사람이 지랄할까? 비교식, 피의식, 열등감. 그래 가는 거예요. 그럼 솔직한 말로 사람은 누구나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해야 될 인간이고 하나님과 함께해지면 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요. 하나님을 떠나 살 때는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안 행복하게 돼 있어요. 행복할 수가 없는 상태라니까. 여러분 마음이 뭔가 다른 걸로 채우고 다른 걸로 아무리 담아도 안 편해요. 뭔가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멋있고 아내가 그렇게 이쁜데도 실제로 뭐냐 그걸로 안 되는 뭔 마음의 허무함과 공허함과 뭔가가 몰려오고 찾아오는 데는 감당 못해요. 영적 문제.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를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다 가진 것 좋고 저 사람 같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실상 가보면 안 행복하다니까요. 그 동네 주민들이 놀랬대요. 아, 저 부부는 완전 인구 부부를 했는데요. 왜? 의사 부부라요. 어느 날 그 의사가 아파트에 뛰다가 자살을 죽었다. 사람들 충격이에요. 저 집은 저 사람은 행복하라고 생각했는데 다 숨기고 포장하고 사는 거예요. 나름대로 성공하고 돈도 있고 뭔가 남들이 볼 때 행복한 체험 보이죠? 그걸로는 안 되는 뭔가 온다니까.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 영적 문제에서 와지는 정신 문제, 허무, 공허,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다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인간은 행복하게 됐는데 하늘뜨란 인간의 그 빈마음 속에는, 빈영 속에는 뭔가가 온다니까. 이래가지고 오는 게 우울증이에요. 특히 여자들 뭐 폐경기 되고 특히 여자들 또 애 놓고 산후 우울증 이런 거 산후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이미 산후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아기를 낳아가지고 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아기를 놓으므로 아직은 산후 우울증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이미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조울증, 공황증, 그러다가 뭐냐, 조현병, 분열 상태고. 이렇게요. 지금 숨겨져있다. 정신과 양육사가 꽉 찼어요, 지금. 가정마다 자정 문제가 전부 다 뭐냐, 다 가지고 있고, 그걸 포장하고 숨기고 산다니까. 드러난 가정은 오히려 다행이에요. 드러났으니까. 딱 좀 엘리트들을 좀, 뭐, 능력있고 자리가 되는 사람들은 숨길 수 있잖아, 어느 정도. 포장할 수 있잖아. 더 심각한 문제 계속 와요. 숨겨진 문제를 보라니까. 요게 뭐냐,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과 상관없이 와지는 게 뭐냐, 가문배경이라니까. 가문배경.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목사들 가운데도,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가 됐는데도요, 뭔가의 문제에 걸려들고요, 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든 사람이 있어요. 조사해보세요. 그의 가문 배경이 무속인 배경이거나, 특히 그 집안에 무속인이 있거나, 특별히 우상 종교를 심각한 가운데 있다가 빠져나온 사람, 진짜 은혜인데요, 복음으로 완전히 다 만나면 그 영향이 계속 온다. 그 배경이. 우리 교회 안에 시달린 사람들, 그것 때문에 복음도 듣고 왔지만 복음으로 결론 안 나면은 그 가문의 배경이요 영향을 계속 줍니다. 여러분, 그 가문 배경에 역사했던 영적인 영향이 계속 있다니까요. 완전 결론 안 나버리면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 명이 담대뿌리면 완전 무너져버려야 되거든. 숨겨진 문제. 그래서 결혼이라는 거는 남자 여자가 만나가 가정을 이루지만 가정을 이루는 거는 그 사람의 성장 배경과 가문 배경이 엄청나게 만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 한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장 배경, 30대가 만났다, 40대가 만났다, 30 이전에, 40 이전에 이 사람의 영적 문제 속에 정신 문제를 갖고 있다가 결혼이라는 걸 만나잖아요. 만나가 살다 보니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우선에 만날 때는 좋았는데 뭔가 좋고 마음이 드셔서 만났는데 살다 보니까 현실이랑 삶 속에서 뭐냐?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을 볼 때. 네, 자기가 만나가지고 만난 기간이 얼마 안 돼. 드러나는 부분만 보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숨겨진 문제가 있고, 뒤에 근본 문제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 그 속에서 나와진 만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해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는. 계속 가정이 무너지게 되죠. 계속 파괴를. 그러면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 문제는 미래에 심각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애들이 사나워지고요. 앞으로 우리 청소년 문제, 범죄 심각해져요. 우리 어릴 때하고는 달라요, 상황이. 자, 이런 숨겨진 문제, 이런 드러난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영적 문제입니다. 이거를 말해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잖아. 교회조차도 이 말 안 해요.
이제는 뭐냐, 차별 금지법 통과돼 버리면은 교회에서도 이제 뭐냐 오직 보험만 못해. 자,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야.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 그래서 뭡니까? 개인 만남 가정을 파고들어가서 살려야 돼. 그래서 초대교회 전략이 그거잖아요. 갖다 품어. 그때는 핍박을 받으니까 숨어 살아야 돼. 숨어 모여야 돼. 떠들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 만남을 통해서 진짜 뭐냐, 하나님 예비된 사람과 진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진짜 뭐냐, 답을 줘버리니까 일어서버리니까 문제가 해결돼버리니까 진짜